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아침을 종목은 이수학이고요. 이수학 보기 전에 채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추가하시면 장전에 주도주랑 뉴스 보내드린다. 많은 분들 하셨겠지만 오늘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의 코로나 이슈로 시장이 막 날뛰고 있죠. 택배기사들까지 확진이 되고 물류가 마비되었다고 하는데 관련주로 오늘 장전에 동방 대형포장 한솔 로지스틱스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뉴스, 이슈들을 달고 장이 시작되는 그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장 초반에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오늘 뭐 동방만 봐도 역시나 뭐 어느 구간에 사실 들어갔어도 수익 보기에는 괜찮은 구간 액션들을 보여줬고 채널 추가하시면 이런 것들 다 같이 받아보시고 주도주라는 게 사실 뭐 뻔하죠. 그 시장에서 움직여줘도 아 이러이러한 이슈 때문에 움직였구나 누구나 좀 납득할 수 있고 아 그래 뭐 이 정도면 올라갈만 하지 그런 종목들을 보통 주도주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대형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테마 쪽을 철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장 마감하면 브리핑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료추천 종목 같이 보내드리니까 요즘에 정말 좀 주식이 힘들다 매매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채널 추가 하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허브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채널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받아보실 수 있다. 이수학이 주가가 올 때 약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진짜 그냥 너무 시장이 진짜 뭐 어디 뭐 전쟁이라도 났나 싶을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매수 심리도 거의 없고 투심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거래대금이 어제가 2020년 1월이죠. 이때 코로나 터지기 전이거든요. 이때 그 거래대금이 진짜 적었었는데 코로나 터지기 전이니까. 근데 이때 이후로 처음이랍니다. 어제 그 거래대금 수준이 나와준 게. 그리고 시장에서 뭔가를 올려줄 때 큰 돈도 잘 안 쓰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 같았으면은 테마가 막 4~5개 올라가고 이럴 때가 진짜 시장에 돈 많을 때지 않습니까? 심지어 최근에 뭐 네옴시티 관련주들 이런 거 올라갈 때만 해도 하루에 몇 개나 되는 종목들이 오르고 내리고 했습니까? 지금은 정말 좀 제한적으로 개별주 가벼운 애들 최근에 막 관리 종목 벗어나고 혹은 개별 이슈 달고 혼자 움직이는 종목들 그런 애들이 많이 눈에 띄고 이게 이수학이 오늘 냉정하게 그냥 음봉이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크게 나온 게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음봉은 똑같이 아니 음봉은 더 사이즈가 크게 나왔다. 매수가에 받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시장을 매력적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선뜻 매수하려고 나서지 않고 있고 그 상태에서 지수가 밀린다. 그럼 자연스럽게 매도 물량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그냥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하면은 2% 빠질 게 4% 5% 빠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어떤 호재가 관련된 부분들, 이슈 같은 게 있고 해도 요즘에는 뉴스가 나와도 안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혹은 한 개의 테마가 움직일 때 뭐 6~7개가 움직인다, 종목이. 근데 요즘에는 한 2~3개? 2~3개 움직이고 나머지 애들은 막 음봉 나오는 애들도 많고요. 이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좀 냉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돈도 제한적으로 들고 그리고 또 다른 쪽에 어떤 업종이나 테마를 올려줄 때 딴 데서 돈을 뺍니다. 다른 데서 돈을 빼가지고 이거를 같이 이제 올려주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잠깐 조정의 턴을 준 다음에 여기에 집중하고 올리고 그 다음에 얘가 조정 나오면은 다시 얘 올려주고 이런 느낌이지만 요즘에는 진짜 어떤 상한가 캔들이나 장대 양봉을 뽑은 애들도 이 다음 턴에 연속적인 다음 시세가 나오기까지 한참 걸린다는 거죠. 조정이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캔들이 막 6~7개 나오고 8개 나오고 심지어 8개 10개가 나와도 안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지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양봉 좀 큰 종목들 나온 거 보면은 이런 애들이 지금 수두룩 빽빽이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수학이 주가가 21,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좀 있으면 이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이 구간은 가격적으로 볼 때는 들어간 자리는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의 한 가지 리스크는 뭐 이수학의 인적 분할 이것보다 시장이 더 리스크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되지 않으면은 이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뭐 추가적으로 하방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등턴을 주는 액션 그것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은 기다림이 필요하고 좀 관망의 자세가 조금은 더 좋을 수 있고 현금은 어느 정도 아낀 다음에 나중에 시장 분위기가 좀 자리 잡아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종목들은 저점을 계속 잡아줄 겁니다. 근데 애초에 올라가지 못할 종목들 이런 애들은 저점이 와도 진짜 최하단 라인까지 온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하락 구간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저점에서 계속 버텨주는 애들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이럴 때 저가매수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가 저점에서 버텨줄지 차트에 선 긋고 라인 긋고 하면은 대부분 다 비슷한 구간에 있거든요. 왜냐? 시장이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쭉 빠지고 있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음봉 맞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감안할 때는 저점 구간에 들어온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현금이 만약에 내가 한 100만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2, 30만원 정도는 진입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여기에다가 현금 100만원 때려봐가지고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자. 나머지 70만원은 충분히 시장을 본 다음에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개별 이슈 달고 막 갑자기 상한가 나올 종목을 전날에 미리 아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요즘에는 오전에 쫙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도 어느샌가 보면은 밑으로 막 빠져있고 음봉으로 전환되어 있고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불나방 같은 매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해야 됩니다. 자제하고 시장도 눈치를 보잖아요. 외국인이랑 기관도 눈치를 보는 시장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눈치를 안 본다? 그것도 사실 좀 맞지 않은 포지션이죠. 다만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뻔해요. 아마 아실걸요? 지금 올라가는 거 뭐 있습니까? 코로나, 물론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이 대다수 거의 뭐 강제 휴업을 하긴 했지만 중국의 코로나 이슈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단 말이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또 움직여주고 있고 오늘 빨간불 나온 종목들도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은 뭐 그런 화장품이나 뭐 의류나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뻔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턴에 어느 박자를 맞춰서 들어가야 될지 이게 어려운 거죠. 이거는 뭐 직장 다니시고 업무 보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 번 본다고 해가지고 캐치할 수 있는 내용까지는 아니죠. 난이도가 좀 높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것도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얘가 올랐고 이제 슬슬 빠지고 있으니까 다음은 이 차례가 오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예측을 한 다음에 박자를 맞춘단 말이죠. 근데 한번 엇박자가 나게 되면은 굉장히 또 피곤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주식하시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저희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그런 것들 받아보시면은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거기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누르고 오시면은 저희 채널로 쉽게 올 수 있다. 많이 받아보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도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그냥 드리는 거니까 받아보시고 무료천 종목들 받아보시면 조금 더 매매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시장 심리가 진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가 진짜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물론 그 기회가 진짜 기회인지 아닌지는 저랑 같이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섣부르게 대응은 하지 말자. 다만 좋은 시장이 좋은 그 기회가 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냥 밑으로 주장 빠지는 종목들은 기회라고 볼 수 없죠. 이게 이슈 없고 앞으로 나올 호재도 없잖아요. 그런 애들은 차트만 봐도 티가 좀 납니다. 이미 벌써 지지 구간 이런 거 없이 밑으로 지하실 뚫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구분해내면은 좋은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